헬로 가이즈 라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코너 이름은 알쓸신영. 알아두면 쓸데있는 없는 아닙니다. 있는 신비한 영어사전 이라는 코너인데요.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한 이유는 영어 교육학 측면에서 좀 말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지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찾아보는데, 그런 거 관련돼서 내용들, 어떤 사실 위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영어 이야기들, 전문직들을 알려줄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코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미드의 올바른 공부법입니다. 먼저 방탄소년단 RM의 일단 인터뷰를 일단 보시고, 제가 교육학적 측면에서 이 얘기가 왜 타당한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my English teacher was the sitcom Friends. And so firstly, I watched with the Korean subtitle. And then next time, I watched with the English subtitle. And then I just removed it. That's very impressive. 네. 자, RM의 인터뷰를 이제 보셨죠? RM은 일단은 처음에는 Friends 미드를 처음에는 한글 자막, 그 다음에 영어 자막, 그 다음에 자막 없이 이렇게 세 번을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약간 의아해하신 분도 있으세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CNN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영어 자막 없이 보면은 언젠가 귀가 뚫린다, 그 순간이 온다, 그 순간까지 계속 들어야 된다 자막 없이,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글 자막부터 보면은 이거 완전 시간 낭비지 않냐, 이거 무슨 노동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렇다면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I didn't work with cops. She'd investigated while you were making your name at IAIP working alone. I don't get political points for being an idealist. I have to do the best I can with what I have. 네,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빨라서 잘 들리지 않죠? 이렇게 너무 빠른 부분에서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이 의미, 전체 이 대화의 어떤 의미를 알아듣기보다는 그냥 그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죠. 이것은 일종의 dictation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받아쓰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받아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받아쓰기는 교육학적 의미에서는 약간 burn up, 그러니까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는, 소리에서 의미로 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bottom up 보다는 top down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않죠. 전체적인 맥락과 그 다음에 문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추측과 수정, 이것이 머릿속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드 공부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 다 bottom up 방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왜 자막 없이 미드를 보는 것이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제 두 번째로는 왜 한글 자막부터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배경 지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교육학 쪽에서는 schema theory라고 합니다. 한글 자막을 보게 되면은 내용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배경 지식이 생기고, 일단은 내가 알아듣기 때문에 재미가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영어 자막을 통해서 아,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인지하게 되죠. 아, 이렇게 쓰는구나.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자리를 비우셨는데요는 예를 들어서 뭐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영화에서 She is not available 이렇게 표현했죠.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아, 영어 자막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자막 없이 보게 되면은 아, 그 영어 발음을 She is not available, She is not available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그 다음에 알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영어 자막 없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쉐도잉, She is not available, She is not available 이렇게 그들이 발음하는 방식대로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언어는 결국에는 모방과 반복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상당히 효율적이고 재미있고 지치지 않는 영어 방법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자막 없이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안 들리니까. 아무래도 안 들려. 다 포기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미드 관련 책 너무 많죠. 여러분들 한 권쯤은 한번 사봤을 거예요. 영어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 표현을 다 쓰십니까? 실생활에서 안 쓰잖아요. 네, 왜냐? 재미없어서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미드나 관심 있는 영화, 배우의 어떤 작품을 보고 의미 파악하고 그 의미들은 영어 자막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막 없이 읽어보고 따라 읽어보고 해보면은 결국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개념은 스카폴딩인데요. 스카폴딩은 이제 흔히 말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옆에 덧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 이게 교육학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3발 자전거를 탈 때, 그 다음에 2발 자전거를 탈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여나 잡아주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넌 뛰어라, 처음부터 너 2발 자전거 네가 타라, 이런 게 아니라 옆에서 잡아줄 보조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한글 자막, 영어 자막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게 이렇게 빠르고 어려운 것들을 들으려고 노력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비효율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수준보다 한 두 단계 정도 아니면 한 단계 정도 높은 걸 선택해서 물론 자기가 흥미 있는 걸로 선택해야겠죠. 선택해서 한글 자막부터 보시고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영어 자막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영어 자막 없이 그 영어 표현들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구나 안 다음에 마지막 쉐도잉 네, 진짜 따라해 보시고 이런 단계를 거치시면은 누구나 미드를 아주 손쉽고 재미있게 동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글 그 다음에 영어 자막 그 다음에 자막 없이 그 다음에 쉐도잉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런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좀 길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영상 만드는 데 도움된다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첫 번째 알쓸신영 네, 알쓸신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어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론들을 바탕으로 알쓸신영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